안녕하십니까. 탑빌드입니다. 오늘은 제가 커터칼을 리뷰하려고 커터칼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아는 지인께서 이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여러 개의 커터칼을 지원을 해주셔서 제 채널 최초로 나눔 이벤트를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상 후반부에 나눔 이벤트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커터칼이 총 6종류고요. 커터날이 3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브랜드는 블랙베어입니다. 이 블랙베어 브랜드에 대해서 새로 생긴 브랜드이기 때문에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블랙베어란 이름은 우리나라 흑곰에서 시작되었다고 하고요. 단군 신화를 보면은 환웅이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곰과 호랑이에게 마늘과 쑥만 먹으며 동굴에서 100일 동안 견뎌야 하는 미션을 주잖아요. 곰은 그 미션을 충실히 수행해서 결국 사람이 되는데요. 사람만 된 게 아니라 무려 환웅과 결혼해서 단군 왕검의 시조까지 되게 되죠. 어렸을 때부터 이 얘기가 참 매력적으로 들렸다고 이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스스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셨다고 했고, 그래서 이 개발하신 사장님께서도 우리도 우리의 피와 땀과 시간을 녹여서 우리의 기적을 만들어보자 그런 마음으로 흑곰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나중에 잘 되면 글로벌하게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영어로 블랙베어라는 브랜드 명을 붙이게 되셨다고 합니다. 브랜드 이름은 간단히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각 커터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블랙베어 커터칼은 한 모델을 제외하고는 모두 ABS 바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ABS 소재로 되어 있고 모든 제품이 오토락 기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ABS로 된 몸체 안에 금속으로 된 부분이 있는데 0.8mm 두께의 고강도 스테인리스 스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날이 블랙 블레이드입니다. 절삭력이 기존 것보다 3배가 성능이 향상되었고 내구성이 5배가 올라갔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9mm 커터칼이 있죠. 9mm 커터칼이 종류가 두 개가 있는데요. BKS-A1이 있고 BKS-A2가 있습니다. BKS-A1은 바디가 ABS 바디고요. BKS-2는 알루미늄 바디로 되어 있습니다. 블랙베어 커터칼을 개봉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요즘에 대부분의 제품들 포장된 상태를 보면은 이 제품을 포장지에서 꺼내는 일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사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개봉하기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포장지를 뒤집은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점선이 있습니다. 이 점선이 있는데 여기를 그냥 잡고 뒤로 꺾어주시면은 이렇게 개봉이 됩니다. ABS 바디라서 그런지 상당히 가볍고요. 이 커터칼의 톱니가 걸리는 느낌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오토락은 기본으로 되고요. 칼이기 때문에 잘 잘리는 거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본 칼날은 60도 칼날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별도로 30도 칼날을 판매하고 있는데 별도로 판매하는 30도 칼날을 장착하시면 좀 더 예리하게 절단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칼날 교체하는 방법은 여기 양쪽에 보시면은 누르는 버튼이 있습니다. 양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얘를 빼면은 이렇게 칼날을 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날을 교체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칼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이 뒤에 칼날이 뒤로 빠지지 않게 이 뒤에 부분에 결합되는 이 캡이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이걸 분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거는 껴질 때 딸깍하면서 양쪽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서 이 구멍에 이렇게 하고 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거를 빼려고 하지 않는 이상은 빠지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 사용하셔도 뒤에 캡이 도망가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구멍이 하나 있는데 이 구멍은 예전에 삐삐나 부형 휴대폰에 있었던 그런 구멍입니다. 여기에 끈을 껴서 어디에 거치를 할 수도 있고 끈을 껴서 어디에 고정을 시켜서 칼을 잃어버리지 않게끔 하는 그런 구멍이고요. 요 뒤에 보면은 홈이 있는데 이 홈은 다른 커터칼에도 있는 것처럼 칼날을 부러뜨릴 때 이렇게 홈에 끼워서 칼날을 부러뜨리게 되죠. 그런 홈이 파여져 있습니다. 이 톱니에 걸리는 느낌이 상당히 경쾌합니다. 자, 방금 설명드린 이 모델은 BKS-A1입니다. 이번에는 BKS-A2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BKS-2는 바디가 알루미늄 바디입니다. 알루미늄으로 바디가 되어 있고 오토락은 당연히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 칼날을 교체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이 뒤에 여기를 빼서 이렇게 칼날을 교체하면 되겠죠.
나는 ABS가 아무리 튼튼해도 플라스틱은 싫다 그러시는 분들은 이 BKS-A2 이 모델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겁니다. 얘는 바디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BKS-1과 디자인이 약간 다르죠. 디자인이 약간 다르고 얘는 바디가 ABS, 얘는 알루미늄 바디입니다. 다음으로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18mm 커터칼이 되겠습니다. 18mm 커터칼은 총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BKL-A1, BKL-A2, BKL-A3가 있습니다. 먼저 BKL-A1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BKL-A1과 BKS-A1, 얘는 9mm고요. 얘는 18mm인데요. BKS-A1이고요. BKL-A1입니다. 얘는 9mm, 얘는 18mm. 칼날의 크기가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오토락이고요. 칼날 크기만 다르고 생긴 디자인은 동일합니다. 18mm 칼날을 사용하는 BKL-A2입니다. 얘도 개봉 방법은 마찬가지로 뒤로 꺾어서 열어주면 쉽게 열립니다. 이 BKL-A2는 BKL-A1보다 크기가 많이 큽니다. 크기가 왜 많이 크냐? 얘는 하나의 기능이 더 있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칼을 밀어주는 레버가 두 개가 있습니다. 칼을 밀어주는 레버가 앞에 레버가 있고 뒤에 레버가 있습니다. 뒤에 레버를 밀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칼을 쓸 때 미는 그런 용도입니다. 이 모델은 커터 칼날을 앞으로 돌출시킬 때 그냥 미는 것이 아니고 아래로 살짝 눌러주면서 밀면 칼날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앞에 레버는 우리가 포장 같은 것을 많이 하는 작업에서 잠깐 칼날을 꺼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밀고 끈 같은 걸 자르고 다시 집어넣고 하기가 불편할 때 잠깐 짧은 시간에만 칼을 뽑아서 사용할 때 쓰는 레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밀면 칼날이 살짝 나오고요. 놓으면 들어갑니다. 여기 스프링 장치가 되어 있어서 살짝 밀어주고 끈 같은 것을 끊고 놓으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아주 편리한 기능이죠. 그리고 이 앞에 보시면 일반 커터칼은 돌출된 부분이 없는데 이 커터칼은 여기 돌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자 드라이버 대용으로 사용을 하시던가 아니면은 어디 틈새에서 뭘 제낄 때 이 알루미늄으로 된 이 바디가 상당히 튼튼하기 때문에 일자 드라이버 대용으로 쓰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페인트 뚜껑 같은 것을 딸 때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용하게 사용하라고 여기 돌출된 부분이 별도로 있는 것, 칼날을 밀어주는 레버가 두 개가 있다는 것이 이 BKL-A2의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BKL-A3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커터칼은 여기 후크가 달려있는 후크 타입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후크가 달려있는 칼은 뭐 도배나 필름 아니면 장판, 바닥재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코너 같은 부분을 시공할 때 이 후크로 눌러주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후크 타입의 커터칼입니다. 동일하게 오토락 기능이 있고요. 얘는 칼날을 밀어주는 레버가 빨강색입니다. 그리고 이 BKL-A3의 특징 중 하나가 여기 보시면은 스페어 블레이드를 넣는 곳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잡아당겨서 빼보시면은 여기에 여분의 칼날을 수납할 수 있는 홀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제가 칼날을 끼워 봤는데요. 요거는 지금 30도짜리 칼날입니다. 여기 볼록하게 돌출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칼날의 구멍 뚫린 곳을 맞춰서 이렇게 수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30도 칼날을 제가 껴본 거고요. 60도 칼날도 수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참 편리한 기능이네요. 이번에는 25mm 칼날을 사용할 수 있는 BKH-A1입니다. 이 제품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봉이 정말 쉽네요. 이 제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mm 칼날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여분의 칼날을 수납할 수 있는 홀더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게 되면 여기에 칼날을 수납할 수 있는 홀더가 있습니다. 이 BKL-A3와 BKH-A1 둘 다 여분의 칼날을 수납하는 홀더가 있는 대신에 이 칼날의 후퇴를 방지하는 이 뒤에 캡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게 손쉽게 빠지진 않고요. 이게 강하게 손으로 밀어줘야만 빠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제가 별도로 절삭 테스트 같은 것은 하지 않을 건데요. 왜 하지 않느냐면 새 칼날을 갖다가 종이를 자르든 뭐를 자르든
당연히 잘 잘릴 거죠. 칼의 그것은 기본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칼이 안 잘린다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잘 잘리기 때문에 별도로 자르는 테스트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리뷰에 사용하였던 이 칼과 아직 포장을 뜯지 않은 새 칼을 합쳐서 총 10분께 나눔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영상 더보기란에 나눔 이벤트 참여하는 방법이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 칼을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칼을 구입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까지 앤티칼을 써왔는데요. 현장에서 칼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앤티칼을 아실 겁니다. 앤티칼이 오토락 기능도 상당히 좋고 해서 많이 사용하는데, 이 블랙베어 칼들은 그 앤티칼에 비해서 전혀 뒤지지 않고 또 내구성도 상당히 뛰어나고 가격도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커터칼을 구매를 하려고 하셨던 분들은 이러한 제품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한번 구매를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앞으로도 제가 기회가 된다면은 이런 나눔 이벤트를 가끔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냥 보지만 마시고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나눔 이벤트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 눌러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탑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